핵심되는 것만 쭉 살펴보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그죠? 본산매를 닦는 절차입니다. 그죠? 어떻게 닦아야 되느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뭘 해야 됩니까? 열 가지 장애를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열 가지 장애는 뭡니까? 그 278쪽 보면 그죠? 29번에 열 가지 장애는 거주하는 곳, 가족, 이득, 대중, 공사, 여행, 친척, 질병, 서적, 신통. 이것이 장애를 했습니다. 자, 다른, 한마디로 결론으로 말하면 뭡니까? 이 열 가지에 대해서 집착하면은 장애입니다. 됐죠? 집착을 하지 않으면은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도 특히 있잖아요. 절 짓는 거 공사 있잖아요. 공사는 반드시 그만둬야 되는데 수행하는 사람은 그죠? 불사하는 거 좋아하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아, 또 집도 절도 없다고 큰 소리 치는 거라 이러면 나 할 말 없습니다. 됐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거주하는 장소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은 그 삼매 따기 곤란하겠죠, 그죠? 그 이 일화가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31번 밑으로 보면 그죠? 우리 청정도로는 가장 큰 주특기 중에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뭡니까? 중요한 것은 옛날 큰 선생님들 일화를 많이 밝히고 있죠, 그죠? 이걸 통해서 보면 아주 그 뜻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옛날에 두 큰 스님이 사셨는데 친한 도반인데, 그죠? 그래서 한 스님은 이제 어떻게 가서 그죠? 좋은 장소에서 열심히 수행해서 너무 좋은 장소니까 그죠? 자기 도반을 여기 데려와서 같이 수행해야 되겠다. 이제 자기 도반은 투빠라마라고 지금 스리랑카 남아있는 스리랑카도 역사상으로 보면 그죠? 아주 또 유명한 절이고 그죠? 상자보의 대표적인 되는 절이기도 합니다. 그죠? 거기서 이제 머무르고 있으니까 그죠? 그 도시 큰 절에서 살고 있으면 분명히 뭐 우리 속된 말로 하면 타락했을 거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산골에 들고 와서 내하고 같이 그죠? 참선하자고 해야지 이래가 갔습니다. 근데 우째우째 해보니까 가니까 그 스님이 오히려 더 그죠? 거기서 청정하게, 그죠? 아무, 그, 집착 없이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은, 그런 스님한테는, 그죠? 그 도시에 있는 큰 절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이 스님, 이제 그 스님을 데리러, 그죠? 투빠라마 큰, 그, 아누라다뿌라는 인도 옛날 도시입니다. 됐죠? 아, 그, 스리랑카 옛날 도시입니다. 아시죠? 그죠? 지금도 스리랑카에서 제일 유명한 우리 불교 성지입니다. 아누라다뿌라라고 있는데, 그 투빠라마는 최고 큰 절입니다. 그죠? 이제 거기서 그랬습니다. 이제 같이 그러니까죠. 내 32번입니다. 이제 내 도반이 버터기름이나 당밀이나 마실 것을 보내주겠지. 그는 이 도시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그런데 밤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죠? 다음날 아침에도 신도가 맛있는 거 가져오겠지 해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둘이서 그랬습니까? 저 그죠? 변두리 그때 겨우 탁발해갖고 죽 조금 얻어갖고 그죠? 아침에 죽 먹고 막 그냥 그 말았습니다. 그죠? 그렇게 등등등등 됐습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그죠? 이제 그 내하고 이제 저쪽 그죠? 그 수행하러 가자 이래서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 도반이 생각할 때는 어땠습니까? 이제 떠나, 몇십 년 살다가 떠나고 그러면 뭐, 짐이 많을 거로 생각했겠죠? 그죠? 그럼 뭐,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뭐라 물어봅니까? 그죠? 그런데 280쪽 밑에서부터 둘레 다섯째 줄입니다. 그런데 존자씨여, 자기 도반한테 한 말입니다. 이만큼, 그만큼 오랜 기간을 산 곳에서 여분의 소유물이 조금도 없단 말입니까? 신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도반이 그렇습니다. 침대와 의자는 성가에 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잘 남겨두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와, 그런데 이 선생님 뭡니까? 온 지 1박 2일 밖에 안 됐죠? 1박 2일 동안 뭐 모았습니까? 지팡이, 기름병, 신발 주머니. 그죠? 모아갖고 그것이 두고 왔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죠? 1박 2일 살았는데도 이 세 가지나 그죠? 모아갖고 그죠? 놔두는데 이 선생님은 몇십 년을 그곳에 살았는데 그죠? 떠날 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됐죠? 이런 선생님한테는 그런 머무는 곳이 어떻게 됩니까?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러니까요, 소유물에, 절에 집착하면은, 그거는 장이고, 집착하지 않으면은, 그죠? 장이 될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뭡니까? 가족이죠? 이 뭐, 우리 말 그대로, 은사스님, 절지방 가족도 되고, 속가 가족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젊은 스님하고, 그죠? 자기 속가, 그 부모하고 얽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요새 말로만 6, 7살 때, 어릴 때 출가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20살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년이 됐겠죠? 그래서, 저, 자기, 이제,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가를 누가 시키는가 하면, 이 어머니, 오빠 있잖아요. 그죠? 오빠한테로 출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고 싶겠죠? 아들 이제, 20살 넘고 했으니까, 그죠? 한번 보고 싶다고 꼭 한 번만, 그죠? 보게 해달라고 이래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죠? 자기 상자를, 그러니까, 조카지, 속가로, 그죠? 그래서, 이거, 저 가서, 그, 한참 살고 오라, 이래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갔는데, 왜냐면, 이제, 20살이 넘어버리니까, 어릴 때, 그러니까, 못 알아봅니다, 부모는. 그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더군다나 머리 깎고 스님이 딱 돼가서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사람은 자기 부모인 줄 아는데도 그죠? 자기가 아들의 소리 안 하고 그죠? 한철 동안 열심히 거기서 수행 잘 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날 오는데 천까지 주는 것까지 그죠? 옷감까지 받아서 와서 이제 자기 스승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고했다 하고 그죠?
그 혼자서 스님이 혼자서 삼촌 스님이 혼자서 들어갑니다. 그 아들을 들고 오기로 했는데 아들을 안 들고 오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어머니는 그죠? 자기 아들이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울고불고 그죠? 땅을 치고 아이고 내 팔자야 이랬겠죠 그죠? 아 이건 제 표현입니다. 저는 이제 중요한 순간에 가서 이 속된 표현을 해갖고 이제 분위기 다망치 버립니다. 그죠? 그런 게 어떻게 됩니까? 천을 보여주면서 그죠? 천을 보여준 거 알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사람이 예? 그죠? 우리 그 보살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막 또 감격의 눈물을 펑펑펑 흘리겠죠 그죠?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42번이니까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283조 그죠? 42번. 청신녀는 신심이 나서 자기 아들이 간 방향을 향해 가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말했다. 내 아들과 같은 비구를 증인으로 내세우고 세종께서는 라타 유니타의 길을 쪼그쪼그. 이건 다 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그래 했구나. 그죠? 그래 합니다. 그죠? 그 다음이 뭡니까? 그를 낳은 284쪽입니다. 셋째 줄입니다. 그를 낳은 어머니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공양하면서도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저희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았구나. 참으로 희유한 사람이구나라고. 이와 같은 자에게 부모님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하물며 다른 신도의 가족이 되어서야 말해 못하겠는 거 됐죠? 집착하지 않으면은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죠? 그 가족은 부모한테도 집착하면은 허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뭡니까? 절대로 뭐 소가 집에 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죠. 한국에서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 말씀 드렸죠. 우리 동네가, 우리 평산시 같은 집성촌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집성촌입니다. 122가구가 산답니다. 엄청나게 큰 데입니다. 그죠? 거기 가면, 뭡니까? 판섭이 오락해라 이랍니다. 강목스님이라고 아무리 옆에서, 그죠? 이제는 판섭이가 아니에요. 강목스님입니다. 그러면, 아, 우리는 강목스님 모르고 판섭이 오락해라고. 그죠? 아, 참, 황당하더라고요. 아, 좀, 저는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뭐, 이야기 하다 보면 이상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가족도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게입니다. 그 다음에 43번입니다. 이득입니다. 필수품에 대해서, 필수품 없으면은, 우리 저 의식주 약 필수품이 없으면 선생님들 못 삽니다. 그렇지만 여기 집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그죠? 떠나야 됩니다. 그죠? 됐죠? 그러니까 이게 또 재밌죠? 선생님들, 부탁호사 선생님이 선생님들 흉을 억수로 많았어요. 그죠? 그지 필수품은 뭡니까? 그래서 그 어떤 선생님은 그 밑에 보십시오. 그죠? 자, 그죠? 사람들과 교제를 끊지 못한다. 찾지요? 둘, 넷, 여섯째, 다섯째 줄을 보면 저 43번에 다시 탁발 나가는 스님들 가운데 음식에 탐을 내는 자들이 있어 그들이 일어 새벽부터 몰려와서 존자 씨 아무개라는 칭신사와 칭신녀의 친구와 친구의 딸이 존자를 칭견하고자 합니다 말한다. 그는 여보게들 얼마를 수확이나 라고 말하면서 갈 준비가 되어 있다. 됐죠? 엄매, 그죠? 아이고, 맛있는 거 묵겠다. 이래갖고, 그죠? 갈 준비. 딱 안에서, 그죠? 소위, 우리말로 가사상상 딱 수하고 안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일하면, 밖에 보이면 안 되죠, 그죠? 딱 방 안에 있다가 뭡니까? 스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흠, 이러면서, 그죠? 딱 점잖게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와 같이 그는 항상 만반의 채비를 하고 있다. 됐죠? 무슨 채비? 예, 의식주 약을 공양받을 채비를 하고 채비를, 그죠? 저는 이렇진 않죠. 그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갖고. 오죽했으면 제가 저녁을 안 먹겠습니까? 저는 뭐 부처님 법이라서 그거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제가 항상 뭐 오죽했으면 저녁을 안 먹겠냐고. 예? 뭐 그렇습니다. 그에게 필수품은 장애가 된다. 그는 대중을 버리고 그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혼자 수행해야 된다. 됐죠? 그죠? 장애가 됩니다. 그럼 대중이란 뭡니까? 이제 그죠? 같이 사는 대중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장애가 됩니다. 그 다음에 45번, 5번 공사 있죠? 공사는 뭐라 했습니까? 신축 공사. 우리 불사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불사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한번 보십시오. 둘, 넷째 줄이가 뭡니까? 항상 장애가 된다. 되어 있습니다. 항상 장애가 된다. 이런 말, 자꾸 이를 강조하면 뭡니까? 아이고, 저 스님, 지는 집도 절도 없다 하더만은, 그러니까 공사할 일이 없으니까, 네, 이걸 강조하는구나. 뭐, 그렇다고 할 말 없습니다. 신축 공사, 불사는 항상 수행하는데 장애가 됩니다. 실제로 그렇죠.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이런 재밌는 얽힌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법무사, 그, 이제 하도 들은 지 오래되고, 명학동장가 뭐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죠? 그 은사스님이, 그죠? 절을 뭐 뿌리고, 그래갖고, 그죠? 나중에 은사스님이 뭐, 뱀으로 태어나고, 막 그런 거 있습니다. 그, 들어보셨죠? 그죠? 예, 그래갖고, 그죠? 어떻게 됩니까? 그래갖고, 그죠? 다시 그 은사스님을, 그죠? 뱀으로 태어난 제도하려고, 그죠? 그 뭡니까? 우리말로 뭐, 그 죽을 있잖아요? 죽을 뭐, 큰 몇 달 아이를 수어갖고, 그죠? 그걸 뱀 보고 묻게 합니다. 왜냐면 이 스님은 이제 깨달은 사람이 신통까지 있는 사람이라서, 그죠? 뱀을 억지로 하고, 뱀이 잔뜩 묵으신 게 된 거야. 뱀으로 남사만 하나 됐겠죠? 그죠? 그래서 뱀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죠? 어떻게 됩니까? 범사 그 낭떨어지잖아요. 범사 대웅전의 밑에 보면 지금도 높습니다. 그죠? 거기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면 잔뜩 무슨 떨어지면 배가 터지고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죽으니까
그 소위 말해서 그죠? 일종의 영혼, 뭐 우리 그 뭐 일종 대성불교라면 죽음신이겠죠, 그죠? 죽음이 폭 날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스님이 그죠? 회초리를 들고 막 죽음을 쫓아가는 딴 사람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죠? 그걸 막 쫓아가다 그죠? 참새가 쨔쨔쨔쨔 무슨 우르상인게 좋고 이쁘게 보이겠죠? 쏙 들어가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회초리가 딱 두들펴가고 그죠? 뭐 떨어게 하고 뭐 또 그죠? 황소배, 황소는 아니죠. 암소배에 딱 들어가려니까 뭐 두들펴고 이래갖고 그죠? 그래갖고 저 해갖고 어떤 저 그 양산 넘어가는 있잖아요, 그죠? 거기 어떤 시골 집에 있는 부부가 좀 연세 많은 40이 된 부부가 사는데 그때 애를 못 낳았답니다. 그죠? 그 부부가 밤에 뭐 있는데 그걸 쑥 들어가는 거 보고 휴, 안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집에 이제 애가 이제 그 생긴 겁니다. 그래서 좀 이 집 이제 당신이 임신할 때니까 6년 뒤에 내가 그죠? 그 안에 내 아들이니까 내가 받으러 오겠다 이래 된 거 아닙니까? 이야기 다 들었죠, 그죠? 그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무척 애 생긴다는 게 좋았잖아요. 근데 아내들하고 임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들하고 6년 뒤에 받으러 왔어요. 그럼 어쨌든 뭐, 그래갖고, 그 건강산, 그 무슨 암이 영혼암이죠, 그죠? 예, 그 가서, 그죠? 그죠? 그, 우리말로 뭐, 그 깜마타늘을 하나 만들었어요. 니미따 하고, 그죠? 깜마타늘을, 그죠? 그, 벽에 뭡니까? 그걸 다 하나 딱 해갖고, 그죠? 그것만 꽉 쳐다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걸 쳐다보니까 거기서 뭡니까? 나중에 뭡니까? 크, 황소가 한 마리 빡 생겨갖고, 그죠? 스님, 황소가 나타났습니다. 이러니까 뭡니까? 이래서 잘 먹은 애가, 그죠? 그러면 그 뿔을 잡고 나왔다. 이랬거든요. 그 뿔을 잡고 빡 나오면서 문지방에 빡 부딪혀가고 문득 깨달았다. 이랍니다. 그 누제, 그죠? 이 이야기는 상당히 우리 이거를 보면 있잖아요. 이 깜맛 하나 있잖아요. 명상 주제 있잖아요. 그 특히 우리 니미따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좀 이따가, 다음에 볼 건데, 열 가지 우리 가시나 수행 있잖아요. 그거하고 상당히 비슷한 일합니다. 이거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 신축 공사는 반드시 항상 장애가 된다. 됐죠? 왜냐면 큰 재력이 좀, 그 뭐, 열쇠가, 그죠? 열쇠가 너무 많아갖고, 그죠? 열쇠를 이제, 스님 갈 때 이제 상자 따라서, 이제 금강산을 수행하러 가기로 해놓고, 이 두 도반하고 똑같습니다. 앞에 도반하고, 가기로 해놓고, 열쇠를 하나 놔두고 온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는데 99개는 들고 갔는데, 열쇠 하나 놔둔 거, 그게 생각나갖고, 어떻게 됩니까? 야야 잠깐 있어라 일어나고 내 열쇠 갖고 오케이 이러고 가버린 겁니다. 그럼 그 열쇠 가지고 간 사람이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죠. 그래서 아 우리 스님은 참 골치 아프구나 이래서 그 혼자 갔다는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 와보니까 이제 죽어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뱀이 돼가 있더라 뭐 어쩌고저쩌고 그죠? 그 어디에 그 뱀이 어디에 들어있었겠어요? 예, 바로 그 하나 열쇠 놔두고 온 그 광에 들어가 있었다는 둥, 그죠? 뭐, 극적으로 이제 스토리를 만들었겠죠, 그죠? 근데, 아이고, 뭐, 아이고, 스님 들어서는 겁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 그죠? 예, 아이고, 싫어. 그죠? 그, 뭔 이야기도 시간도 없다 해놓고, 그죠? 그래서 공사, 항상 장애가 된다. 됐죠, 그죠? 제가 왜 자꾸 강조합니까? 저는 집도 절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46번 여행 있잖아요. 여행도 당연히 뭡니까? 장애가 될 것이고 여기 친척도 어떻게 됩니까? 장애가 된 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친척은 출가자는 한테는 뭐 은사스님과 우리 그 상사지는 친척이 되겠죠. 그죠? 제가 있으면은 우리 부모나 자기 친척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자, 은사가 병이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수행을 안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됐죠? 병이 들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48번입니다. 우선 은사가 병이 들어 만약 빨리 회복되지 않으면 생명이 닿을 때까지 간호해야 된다. 됐죠? 일단 은사스님이 병이 들었다면 뭡니까? 반드시 고쳐놓고 그 다음에 수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적당히 하고 수행해라. 이거 없습니다. 그죠? 그만큼 우리 속된 말로 하면 효를 강조합니다. 불교는. 그죠? 특히 우리 정통 상자부에서도 이거 강조합니다. 그럼 49번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부모님의 경우 은사와 마찬가지로 간호해야 된다. 됐죠? 부모님의 경우도 그냥 속가에 가서 집착으로 가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아프단 말을 들었고 특히 부모님이 자기를 원한다면은 가서 돌아가실 때까지 간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죠? 그다음 뭡니까? 그래서 또 재밌습니다. 그죠? 만약 그들이 완구하면 간호주기를 바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들에게 약이 없을 때는 자기 것을 줘야 된다. 만약 자기에게 없다면 탁발을 해서라도 줘야 된다. 됐죠? 그만큼 우리는 그죠? 병 간호는 중요하게 칩니다. 자, 형제 자매의 경우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조제하여 주어야 한다. 만일 없다면 자기 것을 잠시 주었다가 나중에 돌려받아야 된다. 됐죠? 벌써 그죠? 1촌, 2촌은 다릅니다. 그죠? 형제 자매로 가면 뭡니까? 주었다가 다 났으면 돌려받아야 됩니다. 됐죠? 그런데 그 다음 더 재밌죠? 돌려받지 못한다고 해서 비난해서는 안 된다. 됐죠? 안 돌려주면 그만입니다. 됐죠? 그런데 돌려달라 해야 됩니다. 왜? 우리, 이거는 왜냐면 스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성가이 그죠? 성물입니다. 됐죠? 시주를 받은 겁니다. 그죠? 아픈 짓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부모는, 여기서 보면 뭡니까? 부모한테는
이거는 뭡니까? 그 자기한테 배당된 그 약을 다 써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형제는 뭡니까? 벌써 이촌이죠? 그러면 형제 피가 섞일 수 있으니까 낫게는 해줘야 되지만은 다 나서 쓰면 그거는 성물입니다. 성가의 것입니다. 됐죠? 신도님들이 공양인 겁니다. 그래서 돌려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근데 안 준다고, 에이씨, 뭐,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러면 안 됩니다. 비난하면 안 된답니다. 근데 또 재밌죠? 자매의 남편은 직접적인 혈통이 아니므로 그를 위해 약을 짓거나 약을 주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됐죠? 이거는 성물을 뭡니까? 성가의 물건을 사사로이 쓰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자기한테 피가 안 섞이면은. 그죠? 피 좀 섞이냐 안 섞이냐 억수로 따지면 지금 실제로 남방에 가면 내가 미얀마에서 1년 한 1개월 정도 살았거든. 또 그대로 합니다. 남방에서는 특히, 우리는 특히 선생님들 겨울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피가 섞이냐 안 섞이냐 엄격히 따집니다. 피 안 섞인 사람한테는 냉정합니다. 딱 일반 법도대로 있잖아요. 출가자들이 재가자들한테 해야 될 그런 법도대로 합니다. 피가 섞인 경우는 허락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뭡니까? 남편, 자매의 남편은 피가 안 섞이니까 주면 안 됩니다. 주도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그대의 남편에게 주시오라고 하면서 자매에게 줘야 된다. 됐죠? 피가 섞인 사람한테 주어야 성물을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닌 것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스님들한테는 이건 우리가 꼭 반성해 봐야 될 저는 중요한 거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매에게는 주어야 한다. 형제의 아내에게도 마찬가지로 주면 안 됩니다. 됐죠? 피가 안 섞였습니다.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아들들은 거의 친척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짓는 것은 허락된다. 됐죠? 그 피가 섞이냐 안 섞이냐 엄격합니다. 특히 스님들은 그 아프면 수발을 받아야 되잖아요. 수발은 그죠? 특히 제가자들은 아무나 와서 스님이 아프다고 해서 아무나 수발을 절대로 못합니다. 특히 여자들은 있잖아요. 그런데 예외는 뭡니까? 피가 섞여야 됩니다. 됐죠? 피가 섞인 사람은 스님한테 와서 수발을 할 수 있습니다. 피 안 섞이면 수발 못합니다. 엄격합니다. 특히 미얀마 가면 놀랄 정도로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되게 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제가 가까이서 좀 지나가다 보니까 제가자들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피만 좀 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절에 와서 몇 날 며칠 붙어가 있으면서 잔뜩 묵고 갑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미얀마는 좀 가난한 나라잖아요. 제가 근데 시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묵는 거 해결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그 뭐 주인 스님하고 그죠? 뭐 피가 좀 섞였다 하면 뭐 여자들 와갖고 막 잔뜩 묵더라고요. 그 뭐 어제도 뭐 그런 게 다 통하는 게 있을게 그럴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 뭐 묵는 게 어떻게 보면 약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약은 줘야죠. 피가 섞였으면은.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에 대해서는 다 관대하잖아요. 아프다는데.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 게으르에서도 보면, 약은 암시가 아니고 직접 말을 해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약은 말을 해줘야 됩니다. 됐죠? 내가 배가 아픕니다. 속이 뭐 탈이 났습니다. 예를 들어, 회수탈 갖다 주십시오. 뭐 소화제 갖다 주십시오. 이래야 되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암시, 주는 것도 아니고, 막, 자꾸 배를 이어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도님들 어떻게 합니까? 엄마야, 저 스님이, 우리 스님이 배에 뭐 종기가 났는가 보다. 그러니까, 아이고, 아까전기를 갖다 드려야 되겠다. 옥도전기 있잖아요. 지금 자기 속이 지금 소화가 안 돼서 이래서 안 돼, 그죠? 그러면 이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약품은 암시가 아니고 말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까지 앞에 봤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저 미얀마 가서 보면 있잖아요. 그, 우리 강당에 보면 저 어린 스님들, 한 100명, 200명, 그걸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저녁 제대로 안 먹고 이러려면 배고프 죽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쪽 강사하는 선생님들하고 이제 뭐,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보면요. 꼭 우리 한국 강원이랑 비슷합니다. 와갖고 막 죽는 소리 합니다. 아프다고, 어디 아프다고. 그래서 이 선생님이 딱 보면 알아요. 뭐 때문에 왔는지. 그리고 아픈 막 배가 막 그래서 하면 그러면 뭐라는 줄 압니까? 처방전이 땅 빌려줍니다. 그럼 니는 저녁에 비스켓하고 우유 먹어라. 3일 동안. 그러면 막 신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공식적으로 비스켓하고 우유는 오후에 먹으면 안 돼. 저녁에 먹으면 안 되죠. 안 되는데 뭡니까? 아프다고 해서 허락받았습니다. 강사 스님한테 3일 동안, 그러면 막, 남 보라는 뜻이냐, 뭐, 버젓이 있잖아요. 그럼 막, 그러니까 막, 처방전은 딴 거 없더라고요. 누구든지 오면은, 이 스님은 3일, 뭐, 3일이면 3일, 이틀이면 이틀, 그죠? 오야 마음인 것 같아요, 그거는. 비슷하다고 우유 먹으라. 이러면 막, 다 나서 버리더라고요. 우리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그죠? 맛있는 건데, 저 엄마한테 막, 아프다 이러면, 그죠? 가서 사주면 다 나서 삐고, 그죠? 뭐, 그런 식입니다,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럼 질병은 뭡니까? 병고가 시달리면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우제해라.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질병에서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질병은 그것이 어떤 종류의 질병이든 그것은 모두 포함한다. 병고에 시달릴 때 장애가 된다. 그러므로 약을 복용하여 그것을 끊어야 된다. 무조건 약 먹지 말고 참아라. 이런 말을 안 합니다. 불교는 아주 합리적입니다.
아프면 약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뭡니까? 만약 며칠 동안 약을 복용해도 효용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너희 노예도, 여기서 너는 병이겠죠, 그죠? 나는 너희 노예도 아니고 고용인도 아니다. 너를 부양하면서 시작이 없는 윤회의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자기 몸을 비난하며 사문의 법도는 됐죠? 3, 4일 약을 먹어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아픈 걸 안고 수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아주 합리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서적 교학에 대한 문제도 쭉 길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한테는 교학을 하는 것이 수행의 방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56번에는 신통도 있잖아요. 그 윗바사나하는 경우에는 장애가 되지만은 사마타를 닦는 데는 그죠? 그 장애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또 넘어갑니다.